호돌이 썰툰. 어머니, 오늘 저희 집 다녀가셨어요? 전화 안 받으셔서 어머니 댁으로 왔어요.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요. 응, 그래 왔니? 말 전화 하나 안 받는다고 여기까지 뛰어들어왔어, 경우도 없이. 네, 어머니, 죄송해요. 근데 혹시 쇼핑백 안에 애기 담요랑 여름 내복 사둔 거 보셨어요?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네요. 분명 거기다 뒀는데. 그거? 내가 잠시 가져왔다. 어머니, 그거 우리 진영이 거 사준 거예요. 또 아들 낳았잖아. 지수 거 아니었니? 당연히 지수 거인 줄 알았지. 어머니, 아가씨 애기 선물은 저번에 어머니랑 같이 사서 아가씨 드렸잖아요. 근데 말씀도 없이 그걸 다 가져가시면 어떡해요. 진영이 여름 내복도 하나 없는데. 몰랐다 얘. 그건 그렇고 지금 나한테 역정내는 거니? 어머니, 저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.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러실 때마다 저 속상하고 마음 좋지 않아요. 다음에 똑같은 거 하나 사주면 되잖니. 이미 줬는데 어떡하라는 거야. 지수한테 연락해봐라 에미니가. 내가 어떻게 말을 해요. 어머니 앞으로 계속 이러시면 저희 집 비밀번호 바꿀 수밖에 없어요.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주셨으면 해요. 저 어머니랑 정말 잘 지내고 싶어요. 너 지금 협박하니? 어른한테 말하는 뽀은새가 그따구야. 피곤하구나. 나가서 네 알아서 일 처리해라. 네. 아가씨,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? 지금 아들 자니까 좀 이따 해. 급한 거면 톡으로. 네, 아가씨. 용건만 말씀드릴게요. 어제 어머니가 착오로 저희 현준이 옷을 아가씨네 준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아가씨한테 직접 받으라고 하셔서요. 오늘 퇴근할 때 가져가도 되죠? 어쨌든 엄마가 놔준 건데 줬다 뺏는 게 어딨어. 실수로 그렇게 된 거라 돌려주셨으면 해요. 그냥 드리고 싶은데 제 친정엄마가 골라주신 거라 저도 입장이 난처하네요. 네 친정엄마만 엄마야? 나도 내 친정엄마가 준 거잖아.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이기적이네. 한두 벌도 아니고 여섯 벌이잖아요. 이기적이란 단어는 제가 사용해야죠.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. 이런 일 가지고 사단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 오늘 찾으러 갈게요. 그럼 세 벌씩 나누면 되겠네, 공평하게. 아니, 제 아들 주려고 엄마가 사주신 걸 왜 나눠요? 아가씨 이러시면 저 아가씨 좋게 볼 수 없어요. 동갑인데도 저 예의 차려서 그동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. 더 얘기하고 싶지 않고 7시쯤 갈게요.